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성인병 질환의 특효인 덜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덜꽃나무 유래는 들에 있는 꿩들이 매우 좋아하는 열매를 달고 있다는 뜻에서 들꽃나무로 불리다가 덜꽃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주렁주렁 매달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새들의 맛있는 주된 먹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덜꽃나무는 전국 500m 이하의 낮은 산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키 작은 나무로 높이는 3m 정도 됩니다. 파처럼 생긴 동그랗고 조그만한 열매는 9~10월에 붉게 익는데 지방에 따라서는 가세백당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추위를 잘 견디고 내한성이 매우 강하며 양과 음지 모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식물로는 가막살나무가 있는데 가막살나무 열매는 조금 더 길쭉하면서 가는 달걀형에 가깝습니다. 덜꽃나무 성미는 떨고 평하며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 대장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으로 잎에는 알부틴 성분이 들어있고 에피카테킨, 퀘르시트린, 에리오딕디올 갈산, 카테킨, 탁시폴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멘토플라본을 포함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6종이 발견되었으며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활성이 있다는 보고가 전해집니다. 먼저 덜꽃나무는 항균활성과 식중독균에 대해 조사한 실험 결과에서 매우 우수한 항균활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천연 항균 소재 개발에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고 이는 간염과 황달, 폐렴, 흉막염 등의 악성 세균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몹시 심한 기침과 가래가 자주 끓게 되는 증상을 없애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없애주는데 이때는 덜꽃가지를 달여서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덜꽃나무 열매로 술을 담궈서 먹으면 풍습성 관절염과 신경통 골절상을 완화시키고 근육과 다리저림 현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덜꽃나무의 알부틴 성분은 안전성을 검증받아서 독성이 없는 안전한 저자극성인 천연원료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미나 주근깨, 여드름 및 잡티 등의 피부 미용에 활용될 수가 있고 뭉친 어혈을 풀어주며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 피부톤이 오히려 불균형해질 수 있으니 한 달 정도 사용한 후에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염증에는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5~7g을 물 800ml 정도 붓고 그 액을 달여서 마시거나 씻어주면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 덜꽃나무는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고루 촉진해서 더 많은 지방사를 태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매우 낮아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미연에 방해해서 비만 예방과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나 열매로 차를 만들어 매일 복용하면 체중 감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잎과 가지에는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함유량이 많아 잎을 차로 우려 마시면 암을 일으키는 이상세포의 생성을 방해하고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덜꽃의 이카테킨은 비타민 E보다 무려 30배나 높고 비타민 C보다는 20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효과에 큰 효능을 가진 카테킨을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잠재적인 최고의 자연암 치료제라고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고 혈전의 원인인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며 뇌인지기능에 좋은 영향을 주어 기억력을 높이고 뇌졸중과 치매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덜꽃나무는 잎과 가지, 열매를 주 약재로 사용하고 잎은 한 번에 3~5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후에 뜨거운 물에 달여 먹거나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열매 추출물은 항산화활성과 통풍 억제, 당분해 및 염증 억제 등의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해서 간과 신장의 정기를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정력 강화를 위해서 술을 담그어 사용하면 좋고, 먼저 채취한 덜꽃나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잡티와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햇볕에 말려서 다음날 술을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유리병에 덜꽃 열매를 넣어주고 30도 이상 소주를 가득 부어주고 독한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설탕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고 5~6개월 숙성시킨 후 열매는 걸러내고 다시 1년 정도 저장해서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덜꽃나무는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불면증과 불안감, 메스꺼움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꼭 적정량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